과학을 좋아하는 오늘을 위해서 과학도시 대전에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묵을 숙소는 레이튼 등산호텔입니다. 88,800원에 예약을 했는데요. 삼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호텔로 가보실까요? 고고! 오늘아! 우울주! 가자! 어서오세요. 여기는 둔산 그레이톤 호텔입니다. 어서오세요. 호텔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옷장이네요. 역시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주방! 새 거 다 있습니다. 세탁기도 있고. 세탁기가 있는 호텔은 정말 처음 와봅니다. 오늘이가 만약에 오줌을 싸면 바지를 여기다가 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이 있고 그릇들이 있고 싱크대도 있어서 간단한 요리를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네, 여기 냄비도 있고 톰과 전자레인지가 다 있습니다. 생수가 4개나 들어있습니다. 냉장고도 보시다시피 꽤 큰 편이고요. 그러고 여긴 뭘까요? 오늘이가 항상 호텔에 오자마자 이용하는 거 욕실입니다. 화장실이죠? 세면대는 평범합니다. 딱 그 뒤에 세면대입니다. 우리 거 아니야 이거? 집에 가져온 거 아니야? 말해달라 우리 네모야. 이거 더러워. 이렇게 넣어 놓았다고? 이런 그리고 비대. 비대가 있어서 오늘이가 오늘 아주 행복했답니다. 오늘이가 벌써 사용을 해서 환기시설도 잘 되어있습니다. 방금 전에 오늘이가 큰애를 봤는데 아무런 냄새가 나질 않다. 오늘이 또 냄새 독한데? 냄새가 안 나네? 소파도 없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딱 있네요. 딱 좋다. 사실 소파보다 이게 더 편한 것 같은데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운데에 화장대가 있으니까 두 개가 분리된 것처럼 거실과 양처럼 느껴져서 상당히 좀 아늑하고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 여기 아직 문이 있으면 너무 좁아 보이시죠? 굉장히 빈티지한 택수관과 방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의자. 이따 1차로 밥을 먹고 2차로 여기서 차를 마십니다. 바로 앞에 법원이 있는 호텔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가정법원을 갈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이쪽을 보시면 비 넘어지면 오늘이 아이고 아이씨 괜찮아 괜찮아 지금 뭘로 오고 아이고 여긴 2인용 침대가 두 개 있어요. 더블 두 개네. 킹이 아니네. 특이한 또 전경이 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이 여기 또 있네요. 역시 광역시답네. 그러게. 근데는 오! 시몬스가 아니네. 딱딱해. 봐봐. 쿠킹 할 줄 알고 어떻게 했어? 부실할 줄 알았는데 딱딱해. 따뜻한 게 더 좋다고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누워도 허리 같은 데가 이렇게 눌러지지 않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돌 침대만큼 단단한 매트입니다. 디럭스 트윈인데 트윈은 얼마나 들어볼까? 아예 트윈. 디럭스 트윈도 좋은 건데 정말? 88,800원이었으니까 모텔 조금 비싼 데보다는 저렴한 거죠.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서 호텔들이 좀 저렴한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모르나? 핸드폰 좀 줘봐. 오늘이가 또 배경만 맡기고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미가 붙였는지 오늘이가 직접 이걸 찍어달라고 하네. 멋진 포즈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게임돌이 오늘이. 게임 회사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열심히 게임을 하는 오늘이를 모델로 쓰면 아마 대박나실 겁니다. 카메라 비추고 있어도 항상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24시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이파이 뭐야? 오늘이가 호텔에서 먹고 있다고 해서 삼겹살을 배달시켰습니다. 객실까지는 배달이 안 되고 보안 때문에 호텔 로비에서 음식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평점이 5점으로 나왔더라고요. 몇 개? 그 정도가 아니고 540개. 540개인데 평점이 만점이라고? 아마 레지던스가 생활도 가능한 여기서 살면서 호텔 청소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1개월 요금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월 요금이 이게 그렇게 싼 것 같진 않아. 개인이 그러기 힘들 것 같고 여기는 아무래도 공무원들 그치. 그거 출장. 평일에는 회사원이나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고 연휴나 주말에는 레지던스를 한번 검색해서 오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텔이랑 큰 차이가 없죠. 아니 오히려 더 넓고 조리시설까지 가능하니까 훨씬 좋죠. 네, 레지던스 호텔인 거지. 그렇지, 레지던스 호텔. 저희도 레지던스 호텔을 그렇게 많이 이용은 안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나요. 특이하게 일반 식당에서 주시거든요. 그거 하면 사람은 전부 좋고.